티베이의 타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이 근성 타방의 근성 DJ 나티베 수학 선생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티베이 근성 타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이어트 성공을 했습니다. 홈피 관리 촬영까지 완벽하게 했고요. 자, 어제는 유기관에서 일을 드렸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티베이 근성 타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했고요. 독서 촬영 지금 하고 있고 홈피 관리 그다음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제안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수용적인 사람,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도울 일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멋있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절대 긍정, 근성, 웃는 얼굴, 여유, 인내를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위대한 감독이란 어떤 감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감독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훈련의 의도와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목표에서 눈을 떼게 하는 것, 그건 전부 다 유혹입니다. 우리는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왜 그렇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건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때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 기독교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보내요.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 절대 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신은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야. 우리도 인생 살 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내간다면 삶은 아름다운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밝히겠지만 지금 촬영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듣든지 간에 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이제 수능이 3일 남았습니다. 틈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되고 또 넘어졌을 때 실망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근성이 다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근성.